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게 어떤 영상인가요? 이게 SBS에 소개된 아, 영상인데요. SBS. 여기 아, 그 한식 안젤라님. 소개 없이 대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너무 뭔가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이게 에? 저를 이때 왜 취재했냐면, 이때 주제가 신 한류 문화 K 콘텐츠라고 해서 저는 이제 K푸드를 알리고 있는 콘텐츠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좀 특이하게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취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족발 이제 맛있게 드시네. 맛있어요. 진짜. 아니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예. 우리 사실 족발 이렇게 당연히 새우젓에 찍어 그쵸. 먹잖아요. 근데 네. 저는 외국인이랑 어디 갔을 때 족발 뜯고 새우젓 먹고 아이 짜 이런 모습 보고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How to eat 족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느냐 그걸 찍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영상 보여주시죠. 예, 지금 이거는 그 중국 습중 하나인 불도장을 어, 만든 영상이에요. 불도장, 불도장. 예전에 한 기간 지원받다가 지금 만든 영상이거든요. 오, 아. 제가 기획하고 연기까지 영화인 여기가요? 줄. 예, 기획하고 연기를 하고 이제 감독님 따로 고용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아. 평소에는 제가 직접 찍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찍는 거는 이제 찍는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예. 그죠? 재료들을 와. 그죠? 영화 같아요. 색감도 상당히 예. 좋고요. 저희가 어딘가요? 아, 그 청양리 시장 쪽이요. 청양입니까? 청양이에요? 네. 불도장에서 약간 중국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청양이군요. 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로변에 있는 부분 되게 멋진 상점들이 그 많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골목 들어가면은 이제 막닭 있고 뭐 흑염소 파는 데 있고 진짜 막 잡고 막. 예.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일부러 찍었어요. 아,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찍으신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야, 이렇게 푸드 크리에이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예. 영상 7분인데. 예. 그러니까 딱 7분을 뽑기 위해 3일 동안.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제일 마지막 날 찍었어요. 새벽에 일출한. 새벽에. 뜨자마자. 뜨자마자. 와,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 시장이면은 찍을 장소도 크게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예. 일단 중간에 이제 옥상 마당에서 음식을 만든 장면이거든요. 마당에서. 사실 그게 옥상이에요. 아, 마당이 옥상이고. 반전이네요. 옥상에 올라가면 옥탑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아, 이걸 카메라 장난 잘 치면은 시골처럼 보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어요.